다음 날 외출에 나서는 우리 부자농부. 일찍부터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 사장님 오셨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예, 예. 대추가 뭐 주렁주렁 이제 나날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직접 판면 상아 대추가 잘 크는지 살펴보는데요. 50년 차 베테랑 농사꾼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어. 지금 식감도 좋은데 네. 껍질이 약간 더 얇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맛은 좋습니다. 네. 우와, 이 정도면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때요? 만족하세요? 사장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저기가 없네요.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같이 말없이 묵묵히 따라서 일을 해주니까 저는 그게 항상 고맙죠, 뭐. 축하, 축하, 축하. 고생하셨습니다. 이 농장에 묘목을 보낸 건 3년 전. 매년 농장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팔고 나서, 판매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술지도 열매가 잘 열리고 잘 크게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온 것은 기술지도로 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기술지도비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묘목을 사신 분들은 제가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기술지도를 다닙니다. 부자농부 성공기법 두 번째, 묘목 판매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기술지도하라.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부자농부의 자존심으로 내놓은 사과대추. 피디님 맛 좀 봐보세요. 와, 정말 달콤한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90%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넣으면은 진짜 맛있는 사과 대추가 됩니다. 한 가지 더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부자농부가 간 곳은 본인의 차 트렁크. 통 하나를 꺼내듭니다. 10% 아쉬운 사과 대추 맛을 채워줄 비법이라는데 그게 뭘까요? 사장님, 지금 제가 네네. 대추 맛을 봤는데 네. 요거만 이게 한번 쳐주면 연면시비를 하시면은 더 맛있는 사과대추가 될 것 같아요. 인칼이라면 인산칼슘 전문 같은데 이게 비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인산칼슘이라는 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시기, 치는 시기하고 이 양, 이 양이 이게 비법입니다. 10% 부족한 맛을 찾기 위해 합동작전에 들어갑니다. 묘목 전문가의 기술 지도에 따라 인산으로 맛을, 칼슘으로 식감을 잡을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적절한 때와 적절한 양이 있는 법 아시겠죠? 올해 사과대추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를 가서 맨날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객이자 한 농민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는 뿌듯한 심정으로 되돌아가는 우리 부자농부. 달리는 차량이 아주 신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 이제야 겨우 빵 안쪽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전국으로 보낸 농작물들 챙기느라 지난 6월 고속도로 통행료가 40만 원을 육박했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이제 자신 있게 품종을 권장할 수가 있고 색깔이 잘 나고 품종이 좋아야 저를 믿고 다시 재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묘목보다는 믿음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자농부.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달려갈 겁니다.